안녕하십니까, 쥐돌이입니다. 자, 팀 관리 한번 보죠. 선수 조합, 스카우트에서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포기. 포기. 좋은 거안 나옵니다. 포기. 자, 탐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지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뭐가 없습니다. 정말 뭐가 없네. FA 영입권이 3장이나 있는데, FA 한번 확인해 볼까요? 브라운을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친구 대전 한번 할까요? 친구 대전 맨 아래 나라라 쥐초이님과 산동열과 정민철의 맞대결 한번 스크린샷 해두고 친구 대전 시작하겠습니다. 찬스 모드로 시작해보죠.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고. 정민철은 연도가 없네요. 3점타 현재 타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연도니까. 마운드에는 정민철 선수입니다. 타석에 8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시즌 ER 오픈 5리 20개의 홈런 오, 5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을 조금 이 뻔했어. 숫자가 좀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몇명 있어요. 이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거 라이스 아웃인 것 같죠? 이야, 라이스가 빠르다.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그 3루 주자를 이거야? 불러드립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9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9리 6개의 홈런 4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52개 옳지. 안타가 됩니다. 방향은 좋았어요. 홈플레이트 외곽에 걸치는 공인데 결국 이게 높은 공이 되다 보니까 힘만 빠지는 게 박혜민 좋잖아요. 타수는 한 결자 바퀴 해지가 돌았습니다. 있구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3루수 정리야. 1루 선구 아쉽네. 빠른 공이 있는 선수다 수비수 보니까 명품 슬라이더, 다른 S급 공에 슬라이더 포커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짧은 슬라이더에 결국 타이밍을 뺏겼어요. 스코어는 1대0, 한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마운드에는 선동열 선수입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 헛스윙 체인지역으로 이제 한번 159km 빠른 낚아볼까요? 공. 야, 지금 공은 송곳처럼 확 기르는 그렇지. 들어옵니다. 삼진 8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체인지업은 승. 알고도 공략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처럼 떨어지는 각도가 가장 이상적인 각도거든요. 득점권 상황에서 6번 타자 추승우 선수입니다. 2개의 홈런 2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자, 공의 움직임이 아주 묵직한 게 힘이 어우, 삼진, 삼진. 바깥쪽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 지금 김선빈 슬라이더는 타자 훈련 외곽에 중이다. 걸쳐 들어가면 타자에게 가장 멀리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방망이가 공을 머리를 들어왔습니다. 뚫고 있죠. 타석의 7번 타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5리 2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영우가 잡았습니다. 공격 기회 자, 6타자 최형우. 투수 3루 승부입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좌측으로 높게 아, 떴습니다. 아웃이죠.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잘로 2루. 스코어는 1대0. 한점차 삼성이 앞서고 자, 있습니다. 공격 기회 타석의 양준혁. 2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초구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확실히 이 힘있는 타자들 확률적으로 장거리포가 많이 나올 아, 수 있는 선수인데 조금 더 빨리 그렇다고 쳤어야 공격력이 되군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주자는 3루가 자, 됐습니다. 이동수. 다음 타자는 이동수 선수입니다. 큰 거보다는 어떻게든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아, 있습니다. 시체에 레아플라이 정도는 때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설마. 맞습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지금 같은 공도 파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공인데. 옳지. 하나. 오른쪽.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 갑니다. 도로 넘는 이동수. 가운데 공인데 풀스윙으로 연결됐어요. 자, 투수가 맡겼습니다. 김창민. 오늘은 국가대표.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높게 날아옵니다. 원볼. 이럴 때는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역시 현대야구는 실투 싸움이에요. 얼마나 잘해요? 타자 입장에서 놓치지 않느냐 하는 싸움이거든요. 다시 공격 기회. 1타점 적시타. 점수는 4-0. 5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이건 옳지. 주변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5-0. 허브를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1타점 적시타. 점수는 5-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2구 파울. 아야야 아니야 이건. 아이고. 4구째 우중간 날아갑니다. 지돌이 날아가요.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안타. 지금도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늑대야. 이걸 놓치지 않았고요. 상복 우중간을 뭐 저격수 타구가 됐습니다. 저격수가 뭐지? 자, 교체를 하네요.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첫 타자 상대하는 투수 능력치가 상승한다. 삼성덕 선수입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다석의 8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우측에 이거는 아웃이네요. 주자 뜹니다. 3루 주자 태그업해서 홈까지. 7-0.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점수는 마칩니다. 7-0.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가고요. 나라라 쥐초이님과 함께 했습니다. 보자. 친구 삭제를 좀 하고요. 재밌게 했어요. 주초이님. 3일 전 삭제. 어딨니? 응? 여기 있다. 자, 삭제하고요. 자, 강화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 좀 하고요. 강화, 팀 관리, 선수 강화, 어디 보자. 투수는 할 수 있는 게 있니? 코치, 타자, 박하니부터 한번 해보죠. 돈 진짜 많이 먹어요. 이게 이것도 스킬도 변경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성공. 수비력이 엄청나구만. 클럽 대전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자, 포인트가 부족. 그 다음에 한계돌 팔 게 있나?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기셨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석 다 해주세요, 클럽원분들.
그리고 3일 이상은 강퇴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3일 지켜주십시오. 많이 이렇게 4일도 있으시네. 3일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걸 바라잖아요. 명절 때도 많이 양보를 했거든요. 오랫동안 안 하시는 분들 그 이해를 했는데 명절이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규칙은 지켜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